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편해지셨어요? 네. 1년 반 만에 오셨네요. 예, 대구로 가니까 오기가 더 불편해요. 아, 이사를 하신 거예요? 이사를 했어요. 아, 용인에서. 아, 그래 맞아요. 예, 용인에 계시다가. 예, 용인에서 대구로 이사를 해갖고 한번 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떠셨어요? 수술하시고 좀. 상태가 상당히 만족할 정도로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좋고 이거는 비단 7, 80대 고령층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3, 40대 중년층에서도 발기가 안 되면은 이걸 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걸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야뇨증 때문에 피부비뇨기과 가서 약을 타는데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뭐 한번 보세요. 그래 침대에 가서 누워갖고 처음 만져보고 하더니 잘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만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족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만족을 느끼니까 그렇지. 이상 없지요. 아이고 대구에도 보급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갖고 이거 수술비가 약 한 2천만 원 드는데 그래 전수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그 세운비뇨기과 박 원장님 모셔가지고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반품을 드리고 그래갖고 한번 하라고 뭐 수술은 요즘에 예. 제가 저기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오시면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 뭐 수술 알려주고 돈 받고 이렇게는 안 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냥 알려주면 알려주지 예. 그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나. 하여튼간에 제가 선생님 기억이 나는 이유가 예. 수술하고 나서 멍이 많이 드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힘드셨었거든. 예. 막 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아이고 막 이거 나 빼붓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예, 너무 예.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예, 예, 그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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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예. 그때 왜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게 그러시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실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예. 그때 멍이 많이 드셨었어요. 예, 예, 예. 그때 왜 색소폰이 심장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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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다 예, 예. 하셔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색소폰을 불지 마라 그래갖고 그래 그때 시술을 하고서 바로 색소폰을 정리를 했는데 그래 삼성병원의 그 박경민 그 심혈관내과 교수님 얘기가 심장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색소폰 근데 색소폰은 그냥 떼쓰니까 끝났고 작년 1년 동안을 그 재혼녀하고 이혼을 해갖고 소송관계 걸려갖고 지금까지 소송 끌고 있어요. 작년 1년 동안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예, 그래 받았는데다가 또 그 심장이 안 좋아져갖고 그래갖고 항상 이거 심장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재혼녀하고 이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이제 부부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부부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시알리스를 하나를 먹어봤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와. 네. 그래, 선생님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갖고 원래 제가 시알리스 그 하고 비아그라를 한 10년을 썼었어요. 10년을 썼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졌는가 봐요. 그래갖고 더 이상 그 약물을 먹지 마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보형물을 했거든요. 그게 좋자고 하는 일인데 죽자고 덤비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잘 오셨다고 했던 게 예. 아까 제가 해보여 어떻습니까? 그 강도가 훨씬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요령을 조금 더 이제 배우셨을 예, 거예요. 예, 예. 물론은 펌프질 하는 요령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예. 제가 드리는 임플란트는 환자분한테 이식해놓은 임플란트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발기력에 그러니까 해면체 강도에 2배에서 3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딱딱하게 해가지고 성관계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예. 한 70% 정도만 해도 20대 때 그때도 왜 보면 발기돼도 이렇게 유격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가 되거든요. 예. 너무 딱딱하게 쓰면 여자도 아프고 내 몸도 아파. 아.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부드럽게 쓰셔야 되는데 예. 음경에 저희가 그 길이를 체크를 하잖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쫙 다 펴졌나 안 펴졌나를 보거든요. 예. 아직 덜 펴졌어요. 예.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길이가 선생님이 12cm까지 나왔었어요. 예.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예. 근데 지금 수술하고 예전에 3개월 차에 오셨을 때는 그때 9cm밖에 안 됐어요. 예. 오히려 3cm가 나보다 줄었었어요. 예. 그랬다 지금 10.5cm거든요. 예. 아직 1.5cm 더 남았어요. 아, 더 남았어요. 그 연습을 더 그래 하세요. 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1년 2년간은 계속 하세요. 예. 아까 그래. 만져보야 아시겠죠. 예? 만져보야 아시겠죠. 예, 예,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워낙 쌀도 좋고 지금 뭐 결과도 아주 좋고 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 쓰시면 돼요. 예, 예, 무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